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치명률 등이 파악되지 않아 세계보건기구가 우려 변이로 지정한 오미크론의 N차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부산에서는 해외 입국자 4명이 이 코로나19 변이와 관련된 검사를 받고 있고 국내 첫 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탄 접촉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단계적 일상 회복, 잠시 멈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. 첫 소식 류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.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예상되는 건 최소 67명입니다. 여기엔 부산으로 온 해외 입국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지난달 24일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해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된 40대 부부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3명과 다른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 국가에서 입국한 1명 등 모두 4명입니다. 1일차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만은 향후 검사를 계속하며 확진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. 현재 김해공항에선 칭다오와 괌, 사이판 노선 주 1회 운항되고 있는데 방역당국은 2주간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뒤 열흘간 격리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. 단계적 일상 회복이 잠시 멈추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확산세가 나날이 거세지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사적 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 거리 두기 4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 강화가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입니다. 수도권에 비해서 한 템포나 두 템포 좀 더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향후 부산 확진자나 위중증 계속 증가가 안 꺾이면 식당 카페까지도 방역 패스를 확인하고 해야 돼. 부산에선 오늘 0시 기준 158명이 신규 확진돼 코로나19 발생 이후 역대 네 번째로 많은 하루 확진 환자 수를 기록했고 오후에만 13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.